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예사 100번 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돌아온 티어메이커 순위 매기기. 오늘은 파피 플레이템 챕터 1부터 3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 순위 매겨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우선 가장 강한 캐릭터 순위 먼저 매겨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허기워기. 일단은 A등급 주고 시작할게요. 이어서 키시미시. 둘이 거의 똑같은 인형이기 때문에 색만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둘 다 A등급 일단 주고 기준점 잡고. 파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허기랑 키시보단 약할 거예요. 약할 건데 지능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아직 뭔가 숨겨진 게 많죠. 비밀 같은 게 일단 S등급 얘네보다 높고. 그리고 얘서 부기봇 같은 경우 챕터 1에서 다 시체로 널브러져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C등급. 허기워기 살아있었는데 얘는 시체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였든 허기워기가 죽였든 허기워기보단 아래라는 거. 그리고 이 캣냅이나 캔디캣도 마찬가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C등급 주고. 브론도 이거는 작은 미니 장난감 버전이죠. 브론 큰 버전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작은 장난감 버전은 캣냅 같은 애들이 사냥하고 다녔잖아요. 허기워기 같은 애도 캣냅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허기워기가 잡아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 미니 장난감들. 그리고 마미 롱레그가 파피보단 셌었죠. 파피를 막 잡고 막 먹으려고 했었잖아 마미 롱레그가. 그러면은 얘네를 내리고 마미 롱레그를 S등급으로 이러면 딱 이제 기준이 잡혔네. 이어서 데디 롱레그. 얘네도 허기워기 키시 미시 마냥 세트로 놓으면 될 것 같고. 베이비 롱레그는 얘네의 베이비 버전이기 때문에 A등급 주면 되지 않을까. 뭔가 파피랑도 크기가 맞네. 그리고 미니 허기워기들. 얘네 같은 경우는 허기워기보단 약하잖아. 그럼 이거 줄을 한 칸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만들어주고 C등급으로 내려주고요. 아 그리고 베이비 롱레그 얘는 그래도 베이비잖아. 베이비이기 때문에 파피만큼의 지능 플레이는 없을 거다. A등급급은 아니에요. C등급급. 그리고 여기 누구야? PJ 퍼그 어필러. 얘도 그냥 B등급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센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죠? 그냥 냥 잡아먹을 뿐. 그리고 번조 버니는 딱 B등급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 천장에 매달려 있고 심버지를 그냥 칠 뿐. B등급. 이어서 베리. 얘는 D등급이죠. 할 수 있는 게 그냥 짐을 옮기는 것 뿐입니다. 이어서 이제 곧 신규 캐릭터들 나올 텐데 기차 솔직히 D등급급은 아니다. 얘도 장난감이거든요. 눈알 달려있기 때문에 이 기차로 솔직히 얘네 다 칠 수 있지 않나? B등급 갈게요. A등급급은 아니고. 그리고 박시부가 챕터3에서 사람 잡아먹는 거 봤죠? 엄청 잔인하게 잡아먹던데 얘의 모습이 그거 말고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 B등급. 나중에 하는 거에 따라서 S등급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장난감 생김새가 특이해가지고 B등급? 아, 난 A등급을 올려야 될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점프 띠용 점프하는 게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에서 특이한 능력이 있어서 A등급. 얘는 특이한 능력은 있진 않습니다. 물론 얘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어서 울리가 챕터3에서 전환을 했었죠. 띠리리리링. 울리는 목소리가 엄청 좋은데 그거는 강함이랑 상관없고 아직 베일에 많이 쌓여있죠. 일단은 상식상 D등급 주는 게 맞긴 합니다. 베일에 쌓여있더라도 그냥 보질 못했으니까 목소리밖에 안 나왔고. 이어서 캣냅 같은 경우는 파피보다 높죠. 예, 네, 파피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캣냅한테 계속 숨어다녔기 때문에 S등급 충분합니다. 그리고 해서 캣냅 흉폭과 버전 엄청 기괴합니다. 솔직히 얘네 셋보단 위거든요? 일단 SS등급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도그데이도 엄청 빨랐어. 근데 하체가 잘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등급 딱 적절하지 않을까. 이어서 데빌 허기워기. 환각에서 나왔던 데빌 허기워기. 얘는 정신세계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B등급보단 높은 A등급. 그리고 미스 딜라이트. 엄청 빨랐어요. 엄청 빠르고. 근데 얘가 단점이 얘를 안 보고 있을 때 얘가 우리를 쫓아오거든요. 보고 있으면 안 쫓아와요. 근데 마지막에는 보고 있어 쫓아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건부 사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B등급도 많이 쳐준 거다. 얘의 챕터3에서 임팩트 때문에 B등급 줬고. 이어서 미니 스마일링 크리타스. 얘네는 B등급급의 살인 능력이긴 하지만 C등급급의 살인 능력이다. 도그데이도 마찬가지. 이 작은 스마일링 크리타스 전부 C등급. 울려버리면서
자,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 손 1006 얘는 SS보다 위로 가야 돼. SSS등급 신등급. 왜냐면 이렇게 흉폭화한 캣냅도 1006 프로타입이 잡아먹었거든요. 마지막에 얘네 둘이 사실상 지금 가장 센 애들이고 그 중에서 1006이 가장 센 따봉 캐릭터라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가장 센 캐릭터 순위 매기기도 해봤고요. 이어서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캐릭터 순위도 매겨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허기 워기 같은 경우는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앞도 볼 수 있고 대고품 정도? 키스미쉬도 마찬가지. 파피는 뭔가 근데 이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아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부기봇 같은 경우는 파피랑 키는 똑같지만 발이 이게 뭐야? 발이 롤러인데? 발이 롤러면은 이거 그만큼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제약되잖아. 손도 집게 손입니다. 리얼 기계 로봇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싫어요. 되게 싫음. 캣비. 캣비는 날개가 있어. 비록 고양이지만 되고 싶네요. 날 수 있으니까. 캔디캣은 동물이지만 못 날아. 아, 되게 싫음. 브론. 브론도 딱히 날 수는 없고 사족보행이기 때문에 제 취향상 되게 싫음이고 마음이 롱레그. 하지만 이 마미 롱레그는 사족 보행이어도 원래 이족 보행도 했습니다. 얘는 이족 보행 할 수 있는데 사족 보행 하는 애고 엄청 똑똑하고 파피까지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가장 되고픔 정도? 쉽게 주진 않으니까 오래 살겠죠? 데디 롱레그도 마찬가지. 베이비 롱레그는 의외로 잘 죽을 것 같아. 금방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도? 그래도 마미 롱레그랑 데디 롱레그가 지켜주지 않을까? 미니 허기 워기들 얘네도 그래도 쇠파이프 안에서 오랫동안 생존했을 것 같기 때문에 보통 정도? 그리고 PJ 파그 아필라 다리가 너무 많아. 맨날 이렇게 한 세월 걸어다닐 것 같기 때문에 되게 싫음. 그리고 여기서 번자 바니 얘도 천장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 가장 되기 싫어요. 파이프 안에서 혼자 외로이 매달려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싫고 얘도 가장 되기 싫음. 맨날 짐이나 실어 나르고 혼자 있잖아. 기차는 그래도 사람들 태우고 다니고 그래서 좀 되기 싫음 정도? 가장까진 아니고 박시브 얘는 특이한 능력과 더불어 팔다리 다 있고 이족보행까지 하기 때문에 되고픔 정도. 그리고 여기서 울리. 울리 같은 경우는 되고픔 정도? 얘는 아직 외형은 보진 못했지만 상당히 좀 지능이 높을 것 같기 때문에 되고픔 정도고 캣냅 같은 경우는 가장 되고픔. 얘 능력 좀 마음에 들더라고. 저는 가스 능력이 뭔가 좀 엄청 오랫동안 생존할 것 같아. 1006만 아니라면. 그리고 흉폭화 버전은 아 이거는 뭔가 내 자신을 잃는 느낌이라서 보통 정도? 그리고 도그데이 하체가 잘리잖아. 가장 되기 싫습니다. 엄청 불쌍해. 감옥에 갇혀있어 게다가. 그리고 데빌 허기 워기 얘는 그냥 꿈속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되게 싫은데요? 그리고 미스 딜라이트. 미스 딜라이트 얼굴 봐봐. 살벌하거든요? 아 좀 되기 싫네요. 가장 되기 싫어. 차라리 이런게 나 진짜 가장 되기 싫은 것 같아. 그리고 이 미니 캐릭터들 얘네 정도면 솔직히 그래도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으로 갈게요. 서로 뭔가 자기들끼리 잘 뭉쳐있더라고요.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느낌? 자 다 보통으로 넣어주면서 1006 얘는 솔직히 손만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게임 내에선 손만 나오긴 했지만 절대로 손만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외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 상하체 다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세계관 끝판왕이기 때문에 가장 되고픔 정도로 주려고 했지만 뭔가 뼈다귀밖에 없어. 뼈다귀밖에 없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싫기 때문에 보통 주도록 할게요. 그나마 보통. 그럼 이렇게 해서 또 가장 되고픈 순위까지 전부 매겨봤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 가장 되고 싶은지 아니 댓글에 추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뿅!